와서 급하지 않다면 버스를 타보는 것도 좋습니다. 설령 내릴 곳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지요. 10분 후면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를 대주세요. 감사합니다. 버스 안내원입니다. 9시 50분 근무를 시작합니다. 신진도로 가는 시내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났어요. 예. 앉아서도 편리하게 돈 받아가지고 대다 말라지고 물건도 들어올려주고 얼마나 친절한데. 두 달리 친절하시다는데? 제가요? 아, 귀요? 귀요. 어머니 제가요? 아, 역시 엄마요. 역시 엄마죠. 예, 엄마예요, 역시. 어르신이라고 해야지 되는데요. 아, 저는 이제 처음에 호칭을 그렇게 안 하고 집에 친정에 엄마가 계셔요. 네, 그 엄마 부르는 그 마음으로 그냥 엄마 엄마 아니면 이제 아버지 아버지. 예? 네? 매일같이 손잡으며 마주하는 얼굴 벌써 6년째입니다. 이력이 붙긴 했지만 흔들리는 버스에서 내내 서 있다 보면 다리 한쪽이 뻐근해오곤 합니다. 약은 따로 있습니다. 아, 이거 간식이네요. 간식 거기다 두고 다니세요? 아니요, 이거 선배를 주신 거라 일단 우유 먹으려고 왔으니까 넣은 거예요. 버스는 바닷가 시골 마을을 지납니다. 아니, 어디 갔다 오시나요, 이건? 서산 갔다. 서산 갔다가? 이걸 언제 들고 가셨대요? 너 아버지. 너.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승객 대부분은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늙은이들 건 옷자리 요것만 다 들어 내려주고 올려주고 다 해요, 안내양에. 어성자로는 안내양에. 그리고 이따 꼭 2차만 탄다니까. 잘한다고 표정장에 다니라고. 황금 정거 다 붙여서 황금. 황금? 얼마나? 많이나 하지 말고 한 1억 정도만. 1억? 주면이야 감사한데 저는 그냥 그거 상만 받고 상금이라고 상만 받고 저는 여기서 일을 할래요. 마음만큼은 1억 원짜리 사탕 주고 내리셨습니다. 하루 네 번씩 이 길을 오갑니다. 이 일을 해가면서 아까도 보셨죠? 최석포쪽으로 쓰고 지금 바닷가 갓길 왔잖아요. 그거 말이에요. 서쪽 바다를 달리는 버스. 매일 바다 빛이 다르고 계절마다 엄마들 장꾸러미가 달라지고 그런 하루하루가 반갑기만 합니다.